안녕하세요, 여러분. 예란입니다. 아하! 여러분! 오늘은 제가! 아주 아주 신기한 곳에 다녀왔습니다. 여러분들한테는 전혀 신기하지 않을 건데 저는 너무너무 신기한 곳인 바로 무인 문방구를 다녀와 봤는데요. 세상에 사람이 없는 문방구라니 이게 말이 되냐고! 그럼 한번 보러 가실까요? 너무 신기하고 재밌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거 진짜 완전 눈이 완전 다 돌아가 버렸잖아, 제가. 이거 안 살 수가 있냐고요. 제가 엄선해서 구매한 이 무인 문방구 아이템 한번 한 개씩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거! 네컷 포토 키리! 여기에다가 이제 네컷 사진을 넣고 가방 같은 데 이렇게 걸고 다니는 그런 용도인가 봐요. 나 진짜 사람들 아이디어 너무 좋은 것 같아, 진짜로. 짜자잔! 저는 이제 사진으로 찍었는데 케이스 같은 느낌? 너무 귀엽죠? 아, 우리 너무 귀여워 이거. 오, 다음에는 요거 비비펜! 나도 이게 어렸을 때 어떻게 되는 원리인가 너무 신기한 거야. 먼저 종이에다가 펜으로 한번 글씨를 써볼게요. 내가 뭐라고 써야지 맞춰봐. 보여 보여? 보이냐고. 안 보이지 안 보이지? 제가 열어보이니까 특별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예, 언니. 총에? 뭐야. 자, 다음은 이 친구를 한번 볼까요? 짜잔! 크로미 마이 멜로디 코디 스티커! 저는 오늘 핑크색 옷을 입었으니까 한번 마이 멜로디랑 한번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이 거실에서 약간 놀고 있는 마이 멜로디. 자, 이렇게. 이렇게 붙여주고 이제 옷을 입혀주면 돼요. 이게 또 방 꾸미기를 할 수가 있어. 짜잔! 제가 이렇게 옷도 입혀주고 방도 한번 꾸며줬는데요. 기분에 따라 오늘은 핑크색 옷을 입을 거고 오늘은 노란색 옷을 입을 거야 이러면서 또 이렇게 만들어주는 재미가 아주 쏠쏠하네요. 자, 다음은 이거 쑥쑥 마술봉. 되게 뭔가 립스틱같이 생긴 이건데 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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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뭐야 이거? 야, 아브라카타브라. 뭐 이러면서 가지고 노는 건가 봐요. 뭔가 신기하긴 한데 이거 다시 접을 수가 없어. 어떻게 접는 거야, 이거? 오, 접어진다. 오. 몰라. 얘 자꾸 튀어나와. 이상해. 보니까 랜덤 지우개깡도 진짜 많더라고. 종류도 너무 많아. 곰젤리 지우개. 첫 번째 가겠습니다. 오! 노란색 곰젤리. 아, 귀여워. 와! 초록색. 다음은 초록색 주먹. 오! 레인보우 지우개. 이 정도면 좀 레어한 거 아닌가? 나랑 똑같은 거 뽑은 사람? 댓글 달어. 우리 통하는 거야. 알겠지. 자, 다음은 또 랜덤 지우개만 있는 게 아니야. 랜덤 모찌래요. 말랑말랑이. 자, 이렇게 모찌가 있는데 뭔가 이거 이 포장지들이 엄청 쭈글쭈글하거든? 내가 봤을 때 애들이 아, 난 곰돌이 뽑기 싶은데 이거 곰돌이 만나면서 이렇게 만져본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아! 뭐야 이게? 퍼져있는 야광곰. 근데 우와, 잘 늘어나. 그 촉감이 진짜 좋긴 하다. 말랑말랑해. 좀 더 귀여울 수 있을 것 같아, 충분히. 아! 이것도 뭐야? 고슴도치. 고슴도치씨. 우와! 뭐요? 아기 코끼리. 노란색 아기 코끼리. 근데 못생겼어. 차라리 이 지우개가 더 귀여워, 그쵸? 랜덤 슈즈 꾸미기. 그 신발에 꽂는 그 자비츠인지 지비츠인지 그건데 제 크록스의 달 귀여운 랜덤 친구 나와주세요. 고양스. 우리 고영이 씨 중복이시고요. 투 고영이. 고영이 씨 두 마리 이렇게 달아드릴게요. 음식 모양 지우개인 것 같아요. 나는 햄버거 나와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햄버거가 먹고 싶거든요. 짠! 나 지금 옷이랑 잘 어울리는 아이스크림! 사랑은 아이스크림. 짜잔! 이 노래 모르지? 내 재민이 때 많이 들었던 노래야. 뭐야? 우와! 이거 뭐세요? 뭔가 이렇게 그릇 안에 담겨있는 뭔가 아이스크림 같은 느낌?
와 이거 퀄리티 되게 좋다 여러분. 귀엽지? 약간 이거 녹차 생드림 케이크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초록색이야. 어, 나 지금 배고파서 먹고 싶어요. 자 이번에는 짠 안녕하쇼. 나는 그냥 개요. 멍멍. 이 개는 바로 이렇게 늘어나버려. 약간 그 토이스토리에 나오는 강아지 그 장난감 그거 같지 않나요? 파란색도 있죠. 이게 뭔가 중독성이 되게 쩔어. 그냥 하루 종일 이거 계속 이렇게 꾹짝꾹짝꾹짝꾹짝. 다음! 몰랑이 도넛 스케치! 아! 어우, 귀여워, 진짜. 어우, 몰랑이. 어우. 아, 이거 이름 너무 잘 지은 것 같아, 몰랑이. 와, 그냥 몰랑이 그 자체. 너무 귀엽지, 몰랑이. 이 핑크 몰랑이. 무엇? 그냥 바로 살아나. 우와! 자, 다음은 이거. 무한 에어 뽁뽁이. 자, 이렇게 진짜 뽁뽁이 같이 생겼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뽁뽁이 같은 촉감이라고 하는데 한번 눌러볼게요. 어? 이게 처음에 만지는 이 손가락에 닿는 이 느낌은 진짜 뽁뽁이랑 비슷한데 이 뽁뽁이를 눌렀을 때 그 터지는 그 감촉 알지? 그 감촉은 절대 따라 못해. 근데 재밌네. 재밌다고! 그럼 다음! 문구 랜덤 박스! 와, 이게 만 원이거든요? 근데 만 오천 원 상당의 문구 세트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 나초 집게! 아, 나 배고픈데 이런 거 나오면 그냥 먹고 싶잖아. 이게 800원이래, 800원. 나눠 쓰는 지우개! 1,000원! 자, 현재까지 1,800원! 커터칼, 커터칼! 이런 거 꼭 필요하거든. 이 커터칼 1,500원! 이 메모장, 뭔가 되게 성냥처럼 생겼는데 메모지야. 1,000원! 블럭 연필 깎기. 내가 블럭을 조립해가지고 연필을 깎는 건가 봐요. 1,500원! 2인원 자! 여기 가운데로 각도를 잴 수 있고 여기로 이제 자 센치를 재는 거예요. 심지어 30cm야 이거. 요즘 세상에 사는 여러분들이 해명해주세요. 왜 이렇게 신기한 게 많죠? 나 때는 각도기 따로, 30cm 따로 다 따로 들고 다녔어. 1,000원! 와, 옥수수 만년필! 3,000원! 컬러 펜 세트! 와! 여기 색깔이 총 8종류의 펜이 들어있고요. 6,000원! 총 다 합쳐서 15,800원어치의 랜덤 박스 깡이 되었습니다. 어, 5,800원! 이득 봤다! 자, 다음은 전동 지우개! 뭐 이런 거? 저는 뭐 맨날 쓰는데요? 이럴 수 있겠지만 이 언니한테는 너무나도 신기한 물건이다. 어우 쓰기도 힘들어. 예런니. 자 한번 이 지우개로 한번 글씨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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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워줘! 어 지워지긴 지워졌어. 근데 굳이 이걸 써서 지워야 될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어 이거는 이제 연필만이 아니라 또 이제 몽둥이로도 한몫할 것 같은 신의 몽둥이. 어 공부의 신. 우리 엘리니들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자 이번에는 성격 찾기 몰랑이. 귀엽지? 애니랑 피밖에 없더라고. 그래가지고 이거 두 개밖에 못 써왔어. 말랑이인 줄 알았는데 그냥 피규어야. 저는 거의 완벽한 애니라고 할 수 있어요. 진짜 상상력이 미쳤어. 쓰잘데기 없이 미쳤어요. 키 몰랑이. 얘 옷 스타일부터 그냥 귀찮아. 진짜 저는 완전 그냥 계획은 딱히 없고요. 그냥 누워있는 게 좋고요. 여러분들은 또 어떤 MBTI인지 댓글로 알려주라고. 자 이번에는 크러미팬. 이런 거는 진짜 필수템이에요. 어 너무 귀여워. 너 왜 이렇게 귀여워 진짜? 다음은 여러분 이거 아시죠? 방구풍선. 어. 자 한번 제 엉덩이에 넣어볼게요. 아! 이거 방구가 아니고 그냥 응가 싸는 거 아닌가요? 어! 뻥! 이런 게 아니고 진짜 빡! 다음은 또 지우개를 가져왔는데 아 너무 귀엽잖아. 불닭볶음면. 와! 라면 뭐 면이 들어있어. 아 귀여워. 근데 여러분 혹시 이런 랜덤 지우개 해가지고 실제로 이런 지우개 쓰시나요? 아니면 잘 지워지는 지우개를 따로 사서 그 지우개를 쓰시나? 댓글로 알려줘. 진짜 궁금하니까. 자 이거는 또 산리오 스티커 랜덤이더라고요. 짜자잔. 좀 쪼만해요. 작아. 얍! 오! 짜잔! 오! 이거
이거 완전 혜자 상품인데? 포착코가 나왔습니다, 처음으로는. 아, 근데 이게 오려져 있는 스티커가 아니네. 그냥 내가 가위로 오렸어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네요. 자, 다음. 마이 멜로디! 우! 마이 멜로디 나왔어! 너무 귀엽지, 지금? 다음은 폼포프린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 아니야! 근데? 좋아. 헬로 키티! 키티 너무 귀엽죠? 자, 폼폼프린! 얍! 아, 키티! 자, 다음은 이거! 아이돌 메이크업 세트! 와! 이렇게 스티커랑 내가 직접 꾸며줘야 할 이런 친구들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자, 여기다가 이제 내가 직접 색칠을 하고 스티커를 붙여가지고 또 이렇게 나만의 아이돌을 또 만드는 느낌. 제가 쇼츠에서 본 거는 실제 아이돌을 여기에다가 직접 한번 내 방식대로 꾸며보는 그런 느낌 쇼츠도 본 적 있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예런이 스티커 색해놀이 북이 나왔다는 거 알고 있죠? 물론 이렇게 귀엽고 이쁜 책도 있지만 예런이 스티커 색칠놀이북을 잊지 말라고. 자, 다음은 탄생 팔찌. 그런데 항상 진짜 이런 거 살 때 국룰, 내 탄생석은 마음에 안 들어. 다른 탄생석들이 좀 탐나는데 내 거보다 다른 게 더 탐나는 그런 게 있어요. 이거는 예런이 9월 탄생석, 이거는 이제 이쁜 두 가지를 이렇게 구매를 해봤는데요. 이게 또 그냥 있는 게 아니고 만드는 거야. 그래서 지금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만들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쁘게 만들었는데요, 다 빠졌습니다. 아니, 내 진짜 열심히 만들었는데 손에 끼려고 하니까 다 풀어졌어요. 아, 이쁜데. 우리 슬라임 무인문방구에서도 이렇게 팔더라고요. 자, 오! 근데 되게 엄청 댕댕해. 이거 슬라임이 그냥 포트처럼 잘려! 내 슬라임만 이런 거니? 더 찐득찐득하지 못한 것 같아. 약간 황치즈 슬라임. 오! 오, 이게 좀 더 괜찮다. 그래도 이 문구점 슬라임은 어쩔 수 없나? 이렇게 원래 이렇게 찢어지는 게 맞나요? 잘 안 드러나네? 소리는 좋은 것 같아. 그리고 이게 너무 귀여워서 사봤는데요. 짜잔! 반반 슬라임! 민초 슬라임이랑 딸바 슬라임! 나 민초 싫어해! 진짜 여러분! 여러분, 그래도 느낌은 좋네요. 근데 대체적으로 슬라임들이 지금 날씨 때문에 많이 굳어진 것 같아요. 이렇게 댕댕해져서 엄청 댕댕해. 이거 완전 민초 냄새야! 냄새까지 그냥 완벽하게 재현을 해놓으셨네? 민초 싫어! 민초 싫어! 내가 오늘 이 딸바 슬라임을 샀어. 근데 내일 갔는데 슬라임 반반 지우개가 있네? 이거 어제 내가 산 거랑 똑같이 생겼는데?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구매하게 만드는. 이렇게 보면 미니 슬라임 같잖아, 이거. 이 지우개가 이렇게 변형이 되네. 이렇게 조금 많이 길들여지면 또 슬라임처럼 말랑말랑해질 것 같긴 하네요. 샘난다, 얘들아. 질투나 질투. 나도 요즘 시대 한번 태어나보고 싶어요. 짜잔! 산리오 스탬프! 각자 파는 건데 이렇게 또 붙일 수도 있어. 너무 귀엽죠? 얍! 너무 세게 찍었어, 너무 세게 찍었어. 얍! 오! 귀엽다! 그럼이! 이 스탬프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여러분. 귀여워, 펌펌프린 너무 귀여워. 시나모로이드 절기템! 이걸로 약간 다꾸 같은 거 하면 진짜 귀여울 것 같아요, 여러분. 그쵸? 자, 그리고 아직도 남은 이 랜덤 탄니오? 이거 이름 되게 웃기다. 오로라 시크릿 귀염템 키링. 얍! 아! 이 친구 저 어렸을 때 진짜 많이 만났던 친구거든요. 이 친구 이름을 모르는데 지금은 약간 폼폼프린 키링을 갖고 싶거든요. 아! 폼폼프린은 아니지만 너무 귀여워! 시나모롤! 크롬이 너무 귀엽고! 이거 진짜 귀염템이다. 진짜 귀염템 키링이에요. 너무 귀여워. 키티! 그리고 우리 친구들. 제가 노란색을 좋아하니까 또 노란색 인형만 사왔는데 귀여운 펌펌프린 인형. 여러분 너무 귀엽죠? 아니 얘가 귀여워 죽겠는데 귀여운 거 입어가지고 더 귀여워 죽겠어. 이거 뭐야, 너무 귀엽잖아. 자, 여기는 우리 캐치티니핑. 이 캐치티니핑 포근핑입니다, 얘는. 포근포근 널 안아줄게. 약간 이런 느낌인지? 귀여워, 너 너무 포근포근해. 귀여워. 자, 바로 이어커프! 자, 이렇게 되게 엄청 조그만 반지처럼 생겼는데 귀끝에다 이렇게 딱 차가지고 약간 나 귀 뚫은 느낌. 자, 이렇게
달아봤는데요. 귀엽죠, 여러분? 너무 세게 하다 보니까 귀가 빨개졌어. 이렇게 귀를 뚫지 않아도 달고 다닐 수 있다고. 여러분 귀엽죠? 이거의 단점은 막 이렇게 머리를 쓸다가 빠질 수가 있다는 거. 그래가지고 충분히 잃어버릴 수 있어요. 여기서 이게 뭐냐? 짜자잔! 그립토! 이건 제가 산 게 아니고 오늘 갔는데 거기 사장님이 계시더라고요. 거의 20만원 가까이 물건을 사니까 이걸 서비스로 주셨어. 귀여운 산니오 그립토! 네,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오늘 무인문방구 아이템 리뷰들을 한번 해봤는데요! 제가 오늘 사온 물건들이랑 혹시 여러분들 똑같은 거 가지고 있을란가? 있다면 댓글로 꼭 알려주라고! 그리고 여러분, 요즘 무인문방구에 그런 도난 사건이 엄청 많대. 여러분들 혹시 물건 훔치고 돈을 안 내고 계산을 안 하고 그렇게 물건을 가져가는 행위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착하게 사는 사람이 되어봅시다. 그럼 오늘도 재밌고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린다고!